각종 권리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108페이지 피시고 각종 권리 중에 소유권이 제일 중요하고 소유권 중에서도 보존 등기 신청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즉 상대방이 없다는 거죠. 원시 취득한 부동산을 단독 신청하도록 돼 있고 이때 보존 등기 신청인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러면 23조에서 누가 단독 신청하냐면 등기 명의로 될자가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라는 건 누가 없다?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의무자. 그러니까 의무자 관리된 게 다 따라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보존 등기할 때 신청서에 쓸 때 이 신청 정보 중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과 원일자가 없다. 등기 원인이 없고 원인 일자가 없다. 요거 둘 다 없는 건 보존 등기밖에 없어. 원인 원일자가 없다. 그럼 보존 등기에 대해서 누가 신청하냐? 요 신청인 중요한 거 네 가지를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자, 토지 건물 놓고 봤을 때 1호 토지 건물 다 공통, 2호도, 3호도, 4호는 건물만. 그러면 1호가 뭐냐? 대장상. 즉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게 원시축자입니다. 또는 그 상속이나 그 포괄승계인. 여기서 최초의 소유자 원시취득자니까 최초 소유자가 아닌 이전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받았다.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유일한 예외. 단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는 이것은 예외적으로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예외 하나 딱 예외 하나 있다는. 그래서 첫째 1호는 토지 건물 다 공통이에요. 토지 건물 공통. 그래서 1호를 봅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뭐냐? 이것은 포괄승계인이므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가 뭐다?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보존이 신청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판결이라고 나왔죠. 판결.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때 이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고 했어요. 종류 불문. 그리고 판결의 경우에 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자를 피고를 하는데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이다 비어 있다면 이때 누굴 피고를 하냐?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를 피고를 해야 돼. 국가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청장을 피고를 해야지. 이걸 서로 교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공란일 때. 그래서 소유자는 공란이면 뭐 건축 허가명인 이런 거 안 돼요. 전부 다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공란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된다. 토지의 경우 누구? 국가.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청장을 피고로 해라. 그 다음에 수용으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3호 이건 토지 건물 다 공통이라서 여기는 토지를 수용했거나 건물을 수용했을 때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왜? 등기가 되면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일정한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직권말 절차가 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라는 건 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문제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거는 마지막. 이거는 뭐만 된다? 건물만. 이거는 토지는 없고 건물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했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인데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됩니다. 사실 확인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사실 확인서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관련해서 등기 명으로 될지가 단독 신청하니까 의무자가 없다 했지.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씁니다. 의무자 관련된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 안 내고 제3자 허가 정보 제공할 필요 없죠. 왜? 원인이 없다 했으니까. 등기 원인이 있어야 허가를 받는 건데 원인이 없다 했잖아. 그럼 이런 거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증등기에서 이건 해마다 나옵니다. 이거 해마다 첫째 대장상 판결 수용 특별자치도시자 등 확인 중에서 마지막 건 이건 뭐만 건물만 되고 토지는 없다. 알았어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면 누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는 원래 소유권 보존 지금 단독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한다 했지? 특수한 상황이에요. 직권 보존. 이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안 된 미등기 이 미등기 부동산 미완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을 한다. 이때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한다. 이때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이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 제한 등기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 처분 제한 등기 속에 속하는 것은 뭐냐? 가압류라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강제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까지 포함됩니다. 직권 보존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럴 경우는 전제로서 전부 다 뭘 한다? 직권의 보존 등기. 요 네 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가압류, 과처분, 경매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요때는 직권 보존 등기 후 요런 처분 제한 등기 하거나 임차권 등기 해 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미등기 부동산 미완성건을 포함한다 했죠.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하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있으면 직권 보존 대상이 되지만 가등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도 역시 직권 보존 등기 한다. 그럼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엔 표제부에 이 사용 승인 받지 못했다 즉 미완성이라고 써주고 사용 승인 받으면 1월 이내에 그 사용 승인 받지 못했다는 사실 말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왜? 신청인이 없어서. 직권을 했잖아. 뭐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리고 처분 제한 등인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요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쭉 설명하면 금방 알아, 이제 이 배경이 있으면 알아듣는데, 자, 전에 설명했던 거 보세요. 자, 여기 이 미등기다. 미등기. 미등기는 뭘 전제로 한다? 미완성까지 포함한다는 거. 미완성. 이 얘기는 뭐예요? 건물이 이루어진 계획에는 자 허가 건축 허가를 내고 착공계 내고 쭉 해서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뭘 만들어? 건축물 대장. 그리고 나서 이걸 첨부해서 뭘 한다고 해서 등기 보존등기 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여기 완성되면 토지 대장 건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으니까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음을 증명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져 보존등기 하면은 그럼 여기서 미등기는 완성돼 사용승인 받았는데 등기만 된 거고 미완성은 아예 사용승인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A가 건물 신축하고 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건축 자재를 대줬는데 A가 안 갚아요. 그럼 갑이 어떻게 채권자 돈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 그럼 소송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 법원에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 금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돼. 그럼 가압류 등기는 뭐라고 해서 촉탁 등기라고 했지? 관할 등기소 촉탁합니다. 자, 등기관이 가압류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 뭐 해야 돼? 가압류 해야 되는데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어디다 가압류를 하는 거야 도대체? 미등기, 등기부 없잖아. 미완성, 대장도 없잖아. 알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미등기라면 등기부를 만들어라. 표제부를 만들고 여기다 부동산 표시 다 써줘. 이 부동산 내역을 전부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란 말이야. 미완성이라면 여기다 미완성 건물이라고 써주고 완성됐으면 이런 말 쓸 필요 없지. 써주고 자 이게 표제부 중요한 게 이걸 만들었으니까 뭘 개설해야 돼? 갑구를 개설해야 돼. 이때 뭐 한다 여기? 여기 요걸 직권한다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A 앞으로. 알았어요?
A가 지금 보증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누가 한 거 이거? 등기관이 직권했다. 왜 직권했을까? 처분제하는 게 하려고. 어디다? 요 밑에다 소유권 가압류. 가압 채권이라. 가압류권자 가압. 요걸 써주기 위해서 요 촉탁으로 들어온 가압류 처분제하는 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뭐를 보호전등기 직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부 만들어졌지 이게. 그래서 등 끝나면 얘한테 등기필 정보 안 줘. 왜? 본인 신청한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거. 등기 끝났습니다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만. 이때 등기필 정보 안 만든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됐고 났더니 요 A가 자기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들어온 게 나오니까 갑한테 가압류 좀 풀어줘라 돈 갚을게 했더니 알았어 돈 받고 가압류 풀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만 말소됩니다. 그럼 여기서 3번 2번 가압류 말소. 이거 말소해버리면 보증이 말소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이미 등기 등기 왜 말소하겠어? 처분 제한 등기 말소되더라도 등기 보증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런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돼. 아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걸 말로 설명할게 어떻게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그 전제로서 이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호조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해준다 얘기예요. 이해돼요?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즉 가압류 등기가 말소 촉탁이 돼서 이거 말소되더라도 보호조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야. 작년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게 다 나왔어. 직권 보증등기와 관련해서 언제 합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다 나오지만 여기 뭐 만들었냐? 체납처분의 압류. 체납이란 게 뭐예요? 세금 안 내서 압류등기를 하려고 그래. 누가 압류할까요? 세무관세에서. 그럼 이것도 뭐냐? 이건 처분 제한등기 아닙니까? 처분 제한등기 맞아요. 근데 왜 이때는 체납처분을 했다는 압류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느냐?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금을 안 내서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세무관서에서 보존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먼저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직권을 안 낸다는 거예요. 누가? 등기관 직권을 한 게 아니라 요 세무관서 촉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존등기까지.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냈어요. 작년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4페이지 오늘 프린트물 거기 4페이지 설명한 내용을 잘 보시고 제 작년 기출 문제까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렵게 나왔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원인 중에서 특이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수용부터 한번 볼게요.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 요약 지분 112페이지 나와 있죠. 수용은 자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먼저 수용에 따른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 따라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시행자만으로 직접 보증등기합니다. 등기된 토지를 수용해버렸다 사업시행자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즉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물권 변동 언제 생기느냐? 수용 개시일에 생깁니다.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은 다 있지. 등기 신청을 누가 하느냐? 명의자 단독 신청해야 돼. 다만 이 명의자 관공서를 한번 본다? 촉탁 등기한다. 이 말을 기억하면 돼. 관공서를 하면 촉탁을. 그리고 단독 신청이면 뭐가 없을까요?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 증거 안 내. 만약 사업시행자 관공서 하면 촉탁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쓰고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 여기 주의할게. 수용 개시일이란 말과 재결일은 다른 거야. 재결. 즉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결했을 때는 자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 물권 변동 날짜는 뭐라고? 수용 개시일이야. 재결일이 아니다. 재결한 날짜가 아니라. 즉 어떤 토지를 수용하려고 봤더니 자 여기 2019년 6월 20일부로 수용한다 했으면 이게 무슨 날짜야? 수용 개시일. 그럼 6월 20일 날 내일 수용하는데 오늘 하겠어요? 이미 재결은 이미 재결서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재결서 할 때 여기 2019년 1월 10일 날 재결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재결한 날짜. 여기에 뭐라고 썼다? 2019년 6월 20일부로 수용한다.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야. 수용 재결한다. 이게 뭐야? 수용 개시일. 이게 뭐야? 재결일. 물권 변동 언제라고? 수용 개시일. 이 날짜가 아니고 이 날짜. 알았어요? 수용 개시일이란 말고 재결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수용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즉 원시 취득이란 전자가 주는 하자를 승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만약에 A 소유 토지를 B가 사업시행자 수용해버렸다. 요 날짜를 중심으로 보상금 지급하면 요 6월 20일 날 등기 없이 물권변이 생겨. 그러면 물권변이 생겼으면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미등기라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는데 이 수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건 전자가 하자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해. 이 직권을. 그럼 직권 말소 뭐냐? 소유권 이외, 즉 소유권 이외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수용 개시일 전, 후, 불문, 전후 불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하되 다만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두 가지. 단 요역지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두 가지만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용 개시일 6월 20일 날인데 여기에 가압류가 붙어 있었고 여기에 저당권 있었고 여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고 여기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서 싹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어져요. 그런데 뭐만 남는다고? 요역지 지역. 요역지 뭐야? 수용된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편익이 좋은 게 붙어 있어. 부담이 아니라 좋은 게 붙어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재결. 토지 수용에서 이걸 말소하지 마세요 라고 재결해 놨어. 요건 말소하면 안 되지. 이거 쓴 거 제외.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소유권은 이전 등기만 문제돼요. 이전 등기 언제냐?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이후에 이전 등기만 직권 말소돼. 즉 수용 개시일 6월 20일 이후에 이전 등기 들어온 이건 말소돼. 그러나 요거 이전권 영향 안 받아요. 다만 유일하게 하나 예외가 있다면 수용 개시일 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한 거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말소하지 마라. 예외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는 먼저 물권 변동이 여기서 상속이 생겼어. 즉 상속은 언제 생기는 거야? 상속은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게 A 소유 부동산이 A가 언제 사망했느냐? 여기 6월 10일인데 4월 30일 A가 사망해 버렸어. 그럼 이날 물권 변동이 생겼잖아요. 이거보다 더 빠르지. 수용도 등기 없이, 상속 등기 없이 이게 더 빠르잖아. 상속이 이때 했다 해서 이거 말소한다? 안 돼. 이건 이날 물권 변동이 생긴 거야. 알았어요?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 이후에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알고. 그 다음 마지막 재결이 실효됐을 때, 즉 수용했던 재결이 실효, 효력이 상실되면 그동안 이전 등기했던 건 어떻게 말소할 거냐? 이건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 말소예요. 수용했다는 이전 등기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했지만 재결이 실효되면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고 이건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아무리 많아도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되고 전원 명의로 라 있고 거기 주의할 게 세 번째예요. 상속 등기 다 단독 신청하지만 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을 했을 때 즉 여기 상속 등기한 것은 법정 상속 분에 따라 상속 등기한 다음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하면 무슨 등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걸 주게. 경정.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상속도 여기 사망 시에 자 사망 시에 물권변 등기 없이 생긴 A 소유 부동산 A가 사망했어. 여기 딱 하면 등기 없이 상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러면 상속인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이때 무슨 등기하느냐? 이 아무리 많아도 다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상속인이 네 명 있어. 네 명이 상속 등기로 갔어. 이거 뭐라고?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다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왜? 한쪽만 있잖아. 의무자는 갈 수 없으니까 한쪽만 있으면 답보다 단독 신청. 단독이니까 뭘 안 낸다는 거야? 인감 증명 안 낸다는 거야. 등기필 정보 없다는 거야. 단독이니까. 인감 등기필은 언제 나온다? 공동 신청. 자 그러면 이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등기부에 보니까 이렇게 갑명이 등기해서 갑이 사망해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원인이 상속이라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A 4분의 1 B 4분의 1 C 아니,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둘만 합시다.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상속등이 했다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이 했다가 만약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어. 협의 분할. 협의 분할해서 어떻게 했다? 이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얘는 포기했어. 그리고 대신 재산 지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속자는 협의 분할했으면 어떡하냐? 이거 말 쓰고 서로 A 앞으로 이전 등기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잘 보세요.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사망 시에. 여기 사망 시에 지금 갑 앞으로서 요 A, B 앞으로 어떻게 등기 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협의 분할, 이때 협의 분할했다. 이때 협의 분할 했다 하더라도 이 효력은 상속 개시에 소급해서 생겨버려. 그럼 이거 뭐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 소유권 경정을 해준다는 거야. 즉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 해놨어.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해놨다가 협의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 협의 분할 이때 했어. 그럼 뭐야? 상속 사망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니까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걸 권리 경정. 2번 소유권을 경정한다. 그래서 뭐 A 단독 소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가 권리자, B가 의무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공동 신청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A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권리자요. B는 소유권을 포기했으니까 의무자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상속 등기 세 번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협의 분할하면 무슨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경정 등기. 알았죠? 알았죠? 예,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가고 튀어나와. 이건 어떻게 한다고? 이건 공동신청이야. 왜? 권리 경정이니까. 그리고 원인일자는 협의 분할 날짜가 경정이 원인일자가 돼. 협의 분할 날짜 경정이 원인일자. 알았어요? 사망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 보는데 판례에 의해서 인정한 거야. 진정명의 회복이 뭐라 했냐면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거라 했지. 즉 기존에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기본이지? 말소. 그렇죠. 말소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해서 이전되고 매매를 통해서 전전양도했다 이렇게 전전양도했다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어. 등기부 어떻게 나왔다? 요게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등기부상 A에서 B 앞으로 B에서 C 앞으로 이 전전양도 돼 있었는데 최초의 매매가 원인 무효야. 그럼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말소해야 돼.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말소. 다 말소면 되는데 말소는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 혼자 단독으로 못하는 거야. 권리 말소는. 얘를 말소하려면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얘 말소는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얘 말소는 여기 의무자, 권리자 돼서 이렇게 공동신청 다 말소해야 돼. 거꾸로 말소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왔다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말소하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연속성.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를 말소하는 거 간다는데 과거 소유자 찾아가려니까 어디 갔나 씹어봤더니 남미로 이민 가서 어디 살지도 사는지 알지도 못해. 피 옛날 10년 전에 어디 가나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말소란 말이야 이거. 무효인 등을 말소해야 되는 할 방법이 없잖아. 공동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래 원칙은 무효인 등기 말소하면 되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뭐야? 이게 무효면 물건 복귀도 얘가 진정 소유자야. 진정한 소유자가 자 A가 진정 소유자라면 등기부터 A 이름 돼 있어야 되는데 D가 소유자로 돼 있잖아. 안 맞지? 실체와. 그럼 어떻게 돼? 무효인 등기 말소라니까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A가 소유자면 네 앞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즉 말소 등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전 등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 명의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으면 A가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명을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결론이 뭐라? 기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뭘 했다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말소 등기 대신에 뭘 했다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결론이 똑같아. 말소에서 지 이름 찾아가나 이전에서 찾아가나 결론이 같다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결론. 알았어요?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야. 판례가 인정해 준 거야. 근데 뭐다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야. 등기 없이 원래부터 했거 된 거 이거 판례가. 그럼 물권 변동이 생긴 거 안 생긴 거 물권 변동이? 에? 아니지. 자 보세요. 이게 원인 무효라면 원래 물권 복귀된다니까.
민법 시간에 원인 무이랑 물권은 등급 복귀돼 버렸어. 이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라고? A야, 진정한 물권자. 그럼 등기부의 이 껍데기 D는 소유자가 아니야. 진정한 물권자가 등기명을만 찾아갔어. 물권 변동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원래 자기 거라니까. 물권 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니까. A가 소유자였잖아. 그럼 D 원래 D가 소유자에서 A로 찾아왔다면 명의가 바뀌었, 이 물권이 변동됐다면 물권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A 건데 등기 명의만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걸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찾아간 거야. 알았어요? 물권 변동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어. 그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야. 허가 받아야 될까 말까? 원래 자기 물권 변동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농지야. 농지증 내에 대한 내 농지증 낼 필요 없지. 원래 자기 거 찾아갔는데 물건 변동이 없다니까. 자기 거라니까. 원래부터 새로 취득하면 되지. 취득한 게 아니야. 자기 거야 이거 원래. 그 다음에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지. 계약 헌 바가 없는데.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증이나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거래 신고 대상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최종 명의자 D한테 야 협조해줘 했던 얘가 알았어 해줄게. 그럼 공동신청하면 돼. 협조 받으면 D가 그럼 얘가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지? 인감 내야 돼. 알았어요?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나오잖아. 골자. 근데 D가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D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자 협조를 해줄 때는 A, D 사이 계약한 바가 있어 없어? A, D하고 계약한 바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 근거가 없어. 원인 증명 정보가 있어 없어? 계약서가? 없어. 근데 판결 받았으면 원인이 나왔어 안 나왔어? 판결서가 나왔잖아. 그럼 판결서를 내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에는 상대방이 협조를 하면 공동신청을 하면 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신청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워? 아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내용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어려운 거야. 몰라서 개념만 이해하고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알면 다 끝난 거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왜 혼자 막 떠들게요. 아니까 외워서 해주려면 이게 말이 나오겠어? 아, 내용을 아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특징이 진정명의 회복은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농지증 낼 필요 없고 검인 대상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 쓸 때 이전에 신청 정보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쓰는 문제야. 그런데 등기 원인은 권리 등기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뭐라고 쓴다? 만들어야 돼.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찾아갑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일자는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날짜 안 쓰는 거야. 자, 아까 하나 얘기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라 했지? 등기 원인과 날짜 둘 다 없다 했어. 근데 진정명의 회복 뭐가 있다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써주되 원인 일자만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이 얘기 설명을 듣고 5페이지 한번 보면 됩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 방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하는 거예요. 판례가 인정해줬어. 공동신청으로 하면 되지만 즉 공동신청으로 할 때는 원인증명정보 계약서 없어.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의무자 있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낸단 말이야.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이행 판결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판결받았으면 원인증명정보가 생겼어? 뭐가? 판결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정보를 내야 돼. 이 판결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와서 또 어떤 일을 신청하느냐? 말소해주세요 하면 돼야 안 돼? 판결받아 말소해주세요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판결만 이전하라 판결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아니지 등기관이. 등기관이 판결 보니까 이전 등기하라. 이 판결 가져왔네. 그런데 당사자가 말소해주세요. 도대체 정신 나갔어?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 등기관들은 판결수에 나온 대로밖에 안 해. 이전하라. 그래서 이전을 신청해. 이거 가지고 왜 또 말소 신청하느냐고. 그럼 안 해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문제냐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그냥 아 이런 게 다 문제구나. 결국은 내가 내용을 이해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꾸 틀렸구나.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 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 당연히 각하지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 중에 원인은 진정명의 회보라고 쓰되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검인 받을 필요 없으며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 거래신고 필증 일체 받을 필요 없어. 왜? 매매 헌바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 받을 이유도 없고 물권변도 안 생긴다 했잖아. 원래 자기 거예요. 농지 새롭게 취득한 바가 없어. 원래 자기 거예요.
자, 그다음 유증에 따른 거 유증. 유증은 제가 오늘 와가지고 아까 보니까 양은 많은데 뭐를 해줄까 하다가 중요한 고르다가 아까 가등 경우 권리 중에 소유권 제일 중요한 소유권을 골랐어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들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용익물권을 담보물권 같은 물권법을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그래서 여기 자 유증을 보세요. 유증 이런 말들은 대부분 친족 상속과 관련된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친족편이나 상속편 이런 부분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유증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을 때 포괄 유증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그럼 특정 유증은 유증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겨요.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물권 변동을 물어볼 때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 등기해야. 그럼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냐? 포괄 특정 무장 둘 다 공동 신청이야. 즉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포인트를 뭘 물어봤는지 잘 보세요.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이거 물권 변동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 민법 187조냐 민법 186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즉 등기 없이 등기하여야 요거를 지금 물어본단 말이야. 요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물어본다. 이건 등기법의 기본 원리잖아. 등기 절차 제가 등기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뭐라고 했어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명령이냐 이거 어디냐 이거야 이거 신청 중에서도 뭐야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유증은 포괄 유증은 뭐라고 등기 없이 특정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이거 물권 변동을 물어봤어. 등기 절차는 둘 다 뭐라고 공동 신청 알았어요? 이 절차의 개시 문제와 물권 변동을 혼동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공동이니까 누가 있다는 거지 의무자 그러니까 아까 뭘 낸다고 등기필 정보 얘기했잖아. 그래서 자 거기서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야. 이건 공식이야. 공식 등기는 그냥 수학 공식 탁탁탁 나와야 돼. 이게 원리가. 그래서 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함으로 의무자 존재하니까 등기필 정보를 낸다. 권리자는 수증자요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 수인이 포괄 수증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이전등기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 이전등기 할 수 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등기된 부동산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면 이전등기 하지만 이게 자주 나와 미등기 부동산이야. 미등기 부동산 유증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유증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고 보죠. 이거 미등기 부동산 A가 내 죽으면 내 친구한테 주세요. 이거 특정 유증. 자 A가 내가 준 재산권의 2분의 1을 내 친구한테 줘라 죽으면 이걸 뭐라고 포괄유증.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포괄수증자 포괄유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하면 등기 취득했지? 그럼 얘가 포괄유증 받았으니까 포괄승계인이지. 그럼 이게 미등기부동산 누가 보존등기한다고? 요 포괄승계인 B가 직접 자기가 보존등기하면 돼요.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미등기부동산 유증했는데 이게 포괄 유증이 아니고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야. 특정 수증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므로 보존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인이 누구다? 이게 포괄 승계인이니까 이 상속인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 보존 등기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해줘라 이 얘기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이게 포괄 유증이라면 수증자가 포괄승계인으로 직접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아까 제1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 할 수 있으니까 포괄승계인은 뭐 할 수 있다? 보존등기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특정 유증 받았어. 그럼 자기가 보존등기 못해. 누가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유증을 원효 이전등기 해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매와 신탁 등기를 보는데 환매는 다시 되사오는 권리예요. 되사오는 권리. 여러분 환매에 대한 것은 여러분 113페이지 요약집은 보시고 신탁 등기도 114페이지 다 이어서 나오니까 거기 두 페이지를 잘 보세요. 특히 요즘에 신탁 등기도 자주 나왔으니까. 자 환매는 민법 시간에 매매를 하면서 다시 사올 권리를 유보 보류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니까
상사자 가면 효력이 생겨. 그럼 등견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보세요. 환매는 무엇과 같으냐? 매매라는 것과 매매는 방향이 매도 민법상 매도인 매수인 이런 관계가 매매지. 등기관에서 매수인 뭐라고? 권리자 매도를 의무자라는 거예요. 근데 환매는 뭐야? 거꾸로 되사오는 이게 환매야. 매매를 다시 돌려서 매매한다. 알았어요? 근데 이건 어떤 작용하느냐면 담보작용하는 담보장 현실적으로. 자, 나는 부득이 이걸 팔아야 되지만 아니 이게 우리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이게 선사인데 이거 지금 팔아가도 되겠어? 어려울 때 다시 내가 사업이 좀 풀리면 다시 되사올게. 너 그럴래? 이게 환매를 했어. 그럼 좋아 사가라. 대신 네가 잘 풀리면 다시 사가라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팔지만 돈 없으니까 융통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에 따라 무슨 등기 한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전 등기. 환매랑 무슨 등기 하는 거야? 환매 특약 등기 해야지. 환매 특약 등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몇 건 있을까? 두 건. 여기 한 건, 여기 한 두 건의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서 따로따로 써라.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서 두 개 쓴단 말이야. 그러나 이 등기는 동시 신청 따로따로 안 돼. 이전 등기 할 때 같이 해야지. 오늘 이전 등기하고 며칠 때 환매 안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를 써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정보를 보니까 여기다 무엇을 반드시 써야 되냐? 반드시 해야 될 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써라. 왜? 이것은 이게 대금이 지금 현재 1억을 주고 사왔어. 그럼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서 1억 1000을 써놔야 돼. 그럼 얘가 5년 이내 부동산은 5년에 다시 사올 권리가 유보돼 있다 그랬죠? 물론 환매 기간 약정이 나름이야. 우리 1년 이내 사갈게. 그럼 1년. 3년 있다 사갈게. 3년 이내. 약정이 나름이야.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민법에 정했으니까. 5년 지났더니 이게 10억이 됐어. 그래서 얼마 주고 사간다는 거야? 1억 1000 주고 사간다는 거야. 알았어? 되사간다. 요 그래서 뭘 반드시 써놔? 매매 대금과 비용 꼭 써놔야 돼. 이걸 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의적이다. 뭐냐? 환매 기간. 이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약정만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신청 정보에 써야 될 거.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주의할 게 뭐냐? 첨부 정보 중에 주의할 게. 자, 매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의무자여 매수인이 권자였어. 어, 환매 거꾸로 되사올 걸 누가 가지고 있어? 매도인이 사올 걸 가지고 있고 매도인 이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매와 반대 방향으로 가네. 환매는 누가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공동 신청하는데 이거 공동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에서는 환매 공동인데 뭐가 없다고? 의무자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야 돼? 등기필 정보 및 인감 증명이 나와야 돼.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인감이 나와야 되는. 이게 특이한 거야. 왜? 의무자가 누구라고? 매수인이 의무자인데 얘가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지. 자기 앞에 등기 한 바가 없는데 이전 등기 하면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공동 신청 이걸 안 내. 그 다음에 얘는 의무자이지만 아직 소유권자 안 됐어. 그래서 인감을 안 내. 특징이야. 환매는 공동 신청한다 이건 같은데 등기필 정보 인감 안 낸다는 특징이 나와.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등기함으로써 대항력.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등기할 때는 이렇게 넘어간다면 등기 어떻게 넘어갔을까? 자, 이걸 보면은 등기 끝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자 A 앞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 했을 때 이 등기 형식은 등기 형식 항상 부기 등기로밖에 안 해요. 그러면 2번 소유권 제1호 이렇게 환매 특약 매매 대금 비용 써주고 환매권자 A로 돼 있단 말이야. 매도인으로 여기서 환매권자는 매도인 이외의 제3자라면 안 돼.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야 돼. 제3자가 될 수 없어. 제3자가 환매권자 하려면 환매 특약 등기하고 이거 환매권 이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등기해 보니까 다시 대사할 걸 애가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지금 현재? B가 소유자지? B는 이거 부동산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C한테?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 밑으로. 요 밑으로. 왜? C는 B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있는 걸 알고 들어왔어? A한테 환매권 있는 걸 알고 샀으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A한테 대항력이 없어. 알았어요? A가 환매권 행사하면 끝나버려요. 환매 기간 안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A가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 다시 되사올 권리는 나한테 있으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알고 샀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A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대항력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환매 기간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환매권자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다시 찾아오려고 그래.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해야 될까? B한테 할까? C한테 할까? 누구한테? 네. 현재 소유자인 C한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C한테 하면 C는 대항력 없으니까 협조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했어. 즉 행사했다는 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인 C. 즉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얘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기존 C명이 등이나 이걸 다 말소할까? 그냥 새롭게 이전해 갈까? 말소할까? 새롭게 이전해 가야 될까? 환매권을 행사하면 A가 자기 앞으로 찾아갈 때 기존을 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전해 가. 여기서 소유권 이전 A 앞으로 다시 이전해 가요.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무슨 등기 한다?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더 이상 환매 특약 등이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그래서 여기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환매 특약 등이 직권 말소한다. 이 환매 특약의 등기, 요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준다. 요때만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공동신청 말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매매 반대로 가서 매도인이 권리자요, 매수인이 의무자다. 공동신청하는데 신청정보와 관련해서 동시신청, 별개신청정보.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쓰이고 기간은 임의적이다. 등기하면서 대항력 취득하고 등기형식 항상 부기등기다. 공동신청하지만 특징이 나온다. 등기필정보 인감을 안 내는 게 특징이다. 자,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는데 현재 명의자한테 소유자한테 이전등기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전등기 하면서 기존의 환매 특약 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다 써놨고 그다음에 신탁등기.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는 지금 23조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수탁자가 단독신청으로 바뀌어 있어요. 과거에는 뭐 공동신청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 단독신청. 누구? 수탁자가. 그 다음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할 수가 있어. 수탁자 등기 안 하면 누구 한다고? 수익자나 위탁자, 수탁자의 신탁등기를 대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기 절차는 우리 그 환매와 구별해야 돼. 환매는 동시 신청하되 별개 신청 정보라 했지.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하는 건 같지만 별개가 아니라 일괄 한 장으로네. 한 장으로 동시에 일괄 신청이야. 즉 별개 신청 정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신탁 등기만 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동시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탁 원본 매 부동산마다 내야 돼. 즉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 원부가 들어가야 되고 요 신탁 원본 등기부와 똑같은 거야. 등기 기록을 일부러 본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여러 명 수인이 수탁자가 있을 때 이 수인이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는 합유관계야. 이걸 공유라고 표현 많이 써서 주의해야 돼요. 합유관계다. 합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관련된 등기 형식을 물으면 다 주등기로 가야 돼. 부기 등기로 한다 이런 말 보면 무조건 틀려. 주등기. 그 다음에 하나의 즉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이전하면서 신탁했을 때 여기다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갑구에 보면 소유권 이전 될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비합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신탁 원부채 몇 호 여기 들어와.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갔어요? 하나의 이게 동일한 순위번호 썼단 말이야. 여기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 알았어요? 소유권 이전되는 게 같은 순위번호 썼다는 거. 2번, 이거 2번 2에 1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 같은 이전등기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신탁등기는 등기형식 주등기로 하되 동일한 순위번호, 즉 하나의 순위번호 쓰기 때문에 별개의 순위번호, 좀 다른 순위번호 이런 말 하면 다 틀려. 그 다음에 신탁등기의 말소도 기존 등기와 동시해야 돼. 일괄 신청하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단독 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 대위할 수 있다. 동시 일괄, 신탁업무는 부동산마다 내라. 여러 명의 수탁자와의 관계는 합유관계다.
등경식은 주등기다.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 요 말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정답. 알았어요? 여기 나온 단어에서 벗어난 건 다 정답이에요.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기존의 복잡한 내용 몰라도 답이 아, 이 중에 하나가 딱 눈에 거슬 딱 보니까 공유관이 합유라 했는데 그럼 답을 체크하면 되고 별개의 순위번호 뭐 그럼 이것도 하나라 했는데 체크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관련돼서 이제 환매나 신탁 등기까지가 소유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존 등기 거의 해마다 나왔어. 그다음에 이전 등기 관련해서 거래 가액 등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뺐어요. 특이한 거 지금 수용이나 진정명이나 상속이나 유증이나 이러한 특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봤고 기타 환매나 신탁 등기까지 같이 본 거예요.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건 작년에도 지문 박스에 다섯 개인가 지문 내놓고 전부 다 그걸 고르라고 나왔어요. 1번 첫 문제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기법상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시간에 맞춰 제가 너무 많은 걸 해주려 하면 또 힘들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그렇죠? 오늘 헌 내용을 보세요.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 간단히 복습하고 끝냅니다.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복습할 수 있어. 놓고 보는 거. 왜냐하면 뭐라 했지? 항상 공부를 하면 복습을 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문제 풀이 과정부터는 예습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복습이 중요한 거야. 그날 배운 걸 리마인드 빨리 해보려는 거. 몇 시간이 하루 이내. 하루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 소용없어요. 하루 지났다. 생각이 안 난다 했잖아. 하루 전에 누가 와서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 써놓고 자기가 써놓고 누가 썼는지 몰라. 이렇게 감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루 지나기 전에 복습. 자, 신청서를 내는데 1건 1신청 중에 원칙이고 일괄 신청에 예외가 있더라. 신청 정보 중에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써야 되고 흠결이 있으면 즉 빠지면 각하된다. 임의적 정보는 약정 있을 때 등기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데 환매 기간이나 지금 방금 봤던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약정 등이 여기서 기억할 문제고 간이는 각 당사 중 1인만 간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나뉘라.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관련해서는 검인제도를 공부했습니다.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계약을 원유 이전 등기 할 때 검인 안 받는 경우 누구라 했지 아까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대체증서인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나 주택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판결 받으면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했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의무자가 어디서 나온다? 공동신청. 따라서 공동신청이면 내고 단독신청은 내지 말아라. 다만 단독신청 중에 많이 나온 거 뭐라고?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는 내고 승소한 권리자는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실됐을 때 조치 세 가지. 직접 출소해서 확인 조서. 우인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증받고 공증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셋 중에 택일입니다.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관련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증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 예약을 전제로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허가증은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 허가구로 지정돼 있어야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해제됐다면 허가증을 내는 게 아닙니다. 농지증은 객체가 농지에 대고 유무상을 묻지 않으며 법률행위로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할 때는 필요 없으며 자 여기 무상의 경우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 즉 상속이나 수용이나 이런 경매나 이런 경우는 다 필요가 없다 했지. 특히 경매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등기 절차 그것만 놓고 봤을 때 필요 없다는 거지 전 과정에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제3자 허가 정보 등은 판결 쓸 땐 낼 필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다시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감증명은 의무자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하다. 소가외 협동 이렇게 다섯 가지 남겨라 그랬어요. 소가 원칙이지 의무자 즉 소유권 등기명의자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이 부분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정보를 첨부하면 그 다음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전원인감 제3자 동의 승낙을 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내야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 3개월입니다. 매매일 때는 매도용을 써야 돼 전용이 안 된다 했지 매매가 아니면 일반인감을 쓰되 이건 전용이 허용됩니다.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명의자가 된 권리자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새로 등기면 권리자만 내고 의무자 거 되는 경우는 없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수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그 없는 사람 부여권자 국가나 지자체 유역정부는 국장 지정고시 재외국민 대본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법인은 주된 사무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비법인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청장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의장 그래서 국장 제대 법조 비시 외출 암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자연인과 법인만 되지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거. 자 전자신청하면 사용자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 최초 전자신청 전에 아무 등기소 나가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다. 연장 횟수 제한 없으며 전자문서로 연장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데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고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가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 보존 가등기와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본등기 절차에서 보면 아 저 가등기 절차는 원래 공동신청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이 특례 두 개씩 있어요.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특히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시험이 많이 나왔다 했죠. 최근에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그 언급되고 있어요. 단독 신청 특례가 최근에 본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이며 단독 신청 특례 없습니다. 이때 권리자 누구냐 가등기 명의자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냐 지분만 된다. 의무자 누구냐 종전 소유자 즉 가등기 당시 의무자이지 현재 소유자 아니다.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가 원칙이지만 당해 전 이건 직권 말소하지 말아라 여기 있어요.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후순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본 게 뭐였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였었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네 가지. 즉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자. 이렇게 네 가지 나눠지되 네 번째 마지막은 건물만 되지 토지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라 했어요. 보존 등기 원인과 날짜 둘 다 없다고 했습니다. 단독 신청은 의무자 자체가 없습니다. 직권을 보존등기 하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이 촉탁이 있을 때 하는데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해당되지만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이 아니라 있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경우도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직권을 보존등기 하고 임차권 등기 한다.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있고 등기가 끝났을 때 등기표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합니다. 수용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지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이지만 사업시행자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하라. 수용은 원시취 등기로 일정한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기입 등이 볼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부동산 우야에 존재한 지역권 이걸 뭐라고 했다?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등기 권리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시 이후 것만 직권 말소하되 수용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 이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결이 실효됐으면 어떡하냐. 즉 수용이 효력이 상실됐으면 기존 등기를 말소해야 돼. 이땐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했지만 재결이 실효되면 그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에 상속등기 중에서 자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해야 된다는 것과 법정상속부에 따른 상속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하면 소유권 경정등기를 공동신청으로 하고 원인일자는 사망일자가 아닌 협의 분할한 날짜 분할 협의일자다. 이거 알아두시고 진정명의 회복은 뭐라고 했지 아까?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협력을 하면 공동신청이요.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 이때 신청정보에 주의할 것은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고 새로운 물권 변경이 없으므로 거민 대상도 아니고 허가증 취득하지, 저 허가증이나 농지증 거래신고필증 일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의 경우는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공동신청이지만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다음에
특히 미등기 부동산 유증했을 때 포괄 유증이라면 수증자 명으로 직접 보존등기해라. 특정 유증이라면 어떤다? 포괄 승계인 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환매 나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하되 동시에 신청해라.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지만 기간은 임의적이다. 절차는 공동 신청하지만 등기 필정과 인감 안 낸다.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등기다.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하지 말소인계하는 게 아니다. 이때 당의 환매 특약 등인 직권 말소해라.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하는 신탁 등기를 대위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신탁 등기는 수익권에 동시하되 일괄 신청, 즉 한 장의 신청서를 낸다는 거예요. 아까 환매와 구별해야 됩니다. 별개 신청 정보는 환매와 달리 일괄 한 장으로 낸다. 신탁원본 부동산마다 첨부하되 등기 기록이 일부로 보며 여러 명의 수탁자 상환의 관계는 합유, 합유 관계라 공유가 아닌 합유 꼭 기억해. 합유 관계. 그다음에 신탁 등기 형식물은 주등기. 그다음에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별개의 순위번호나 다른 순위번호 하면 다 틀립니다. 부기등기 뭐 다른 별개 이런 무조건 신탁 등기 관련이 없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면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가등기 문제하고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만 있는 것 정도라도 체크하게 되면 시험장에 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답이.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문제 연습을 자꾸 하면서 이게 응용해야 돼. 한번 딱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문제 풀다 보면 또 그게 그 말이었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건 반복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걸 상황을 인식해서 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제가 여러분한테 무리하게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